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 내부의 위기관리 방식. 저는 뭐 아직 여러분에 비하면 주니어입니다만 저도 이제 내년이 뭐 환갑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자면 저희들 나름대로 외교안보부장을 실무적으로 겪어보고 국방대학원 있으면서 국방군사정책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도와드리고 시부름한 그 대안기부 가서 대북 정보화 공작을 한 3년 해보고 그때 햇빛으로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1차 핵위기가 발생할 당시입니다. 그때 YS 모시고 우리가 평양의 정상회담을 그럴 때입니다. 94년. 그리고 저들의 고난의 행군을 지켜보고 그리고 다시 또 평통 통일 맡아가지고 한 2년 반 동안 통일 사업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이제 와서 외교부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교수생활 수십 년 하면서 느낀 소회하고 같이 겹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는 더더욱 그렇지만 이 안보 문제와 북한 문제만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알아요. 이번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진정한 천안함의 영웅은 고 민병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입니다. 제가 봅니다. 진정한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 선량한 총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워딩, 그 용어와 개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것이 진실이고 저게 정수다. 즉, 그 어르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안보를 이렇게 쉽게 하느냐? 안보가 공짜냐? 나 없는 돈이지만 1억 내놨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1억은 그 엄청나게 큰 돈인데 안보를 왜 이렇게 쉽게 하랍니까? 나는 내 새끼 잃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말이죠. 이걸 보고 정말 제들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위기관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윤청자 여사의 말씀이 가장 합당합니다. 즉 오늘 북한 지휘부는 병영국가고 우리 완투스도 쉽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또 활용하셔야 되니까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병영국가예요. 게리슨 스테이트 최고 지도자가 타이틀이 국방위원장이라 그 뜻이에요. 조선인민군의 위기관리를 전담을 해. 뭐 육자회담도 마찬가지고 남북대담 금강산 개성공단 다 조선인민군이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19, 20살 먹은 대학 교수들 갑자기 장관시켜 놓으니까 공부하다가 가르치다가 나온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맑게 알아보려고 하는 건 장관관 두고 나가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저쪽은 안 그렇습니다. 즉 북한을 30년 이상 들여다보고 대북 공장이니 대공전선이니 벨집 다 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본 저의 결론은 조선인민군이 우리한테 한수 위구나. 적어도 심리전에 있어서, 공작전에 있어서, 신경전에 있어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관리 방식이 우리가 맘먹기 나름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일하게 돼 있어요. 김일성의 말 그대로 인용시킵니다. 내부 사정이 긴장할수록 남조선과의 긴장도를 올리라. 그렇지 않으면 조선인민군의 사기가 통제가 됩니다. 이것이 심심하면 건드리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 남조선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중시되고 있는 나라고 따라서 전쟁의 위협을 가하면 남조선이 결국은 유턴하거나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밀으라, 때리라, 이것이 딱 습성화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을 통해서 체제 붕괴의 위협을 방지하는 대남 위협을 통해서 대내 위험을 통제하는 독특한 위기관리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식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우리는 또 냉전주자로 매도가 되는데 현실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제가 미리 예견합니다. 이번 위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북한이 자기도 또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지난 두 달간 매우 높으신 어른께 고거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중요 관리도 하고 수시로 저희한테 조언을 구하고 또 만나고 급하면 전화도 해주니까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남조선이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모르겠고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중국마저도 우물우물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자기들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남조선이 과거의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화적인 포용 조치를 비밀리에 어프로치해 줄 줄 알았는데 전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우리가 레슨을 가르쳐주죠. 공짜는 없다. 한번 두고 보셨어. 원칙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흔들리면 밀립니다. 밀리면 두 군데 다 북이나 우리나라 동시에 혼란이 온다. 여기서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하라 하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한 스스로가 아 이거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나갔다 하는 상당히 이상한 조짐이 안에서 보입니다. 최근에 중국서 원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 그리고 커트 캠벨을 비롯해서 미국의 고위관리 제가 지난달 말에 일본 자위대 방위성 장하고 장군들하고 만나고 또 왔어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제 자꾸 만나서 인포메이션을 구하고 아이들을 교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대로 가면 북한 내부에서 대형사고라. 자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쓰는 용어로 체제 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요. 즉 체제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그들의 과거식의 경직된 위기관리 방식이 점차 한계에 이르는 현상 이걸 체제 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요. 남쪽은 남쪽대로 안보 피로 증후군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체제 피로 증후군 여기 안보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보시면 아시고 지금 저 천안함을 가지고 참여에 대해서 장난친 것을 보시면 아시듯이 극렬한 이단 제가 그 용어를 안 쓰고 싶습니다만 황당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쪽에 우리 내부의 소요현상을 가리키는 거고 안보 피로 증후군 저기는 누가 이 북조선의 인자가 될 것인가 김정은이 김정은이는 지 아버지 살아있을 때의 김정은입니다. 만약에 김정일이가 죽으면 저는 오래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진실입니다 이건. 저렇게 오래 못 버팁니다 김정일이. 김정일이가 죽으면 조선인민군이 얼굴이 두 개가 될지 목소리가 세 개가 될지 그건 가봐야 합니다. 모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보건대 저 친구들이 저러다가 사고 나지.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급변사태라고 그동안에 불러왔는데 급변사태란 북한 체제가 망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저거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쉽게 체제는 무너지지도 않으면서 안에 권력 쟁투가 진행 중이고 탈북자는 급증하고 지능형 통신정보체계의 오소리티가 부족하고 누가 최종적인 목소리를 갖는다야? 조선인민군이냐? 아니면 당이냐? 국가안전보위구냐? 자기들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평안해요.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 고민은 지금부터 1년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보 피로 우리 안보 피로 증후군은 여러분들이 건재하시고 우리가 10% 개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목을 걸고 나서서 설득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 연지사에서. 그러나 저쪽에서는 잘못하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중국도 조선반도 비상대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었고 일본은 당합니다. 최근에 핵 문제는 불 건너갔다 하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빈말이 아닙니다. 이 문제 이왕 나온 거니까 저의 소견을 밝혀드립니다. 북한 핵 문제는 안 풀립니다요. 그럼 육자회담 포기해요? No. 육자회담은 끝까지 고수하되 그걸로 안 풀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라는 게 뭔가? 북한 핵개발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지난 정부 때는 아무개 통일부 장관이 태연하게 TV에 나와가지고 통일되면 그거 우리 건데 왜 난리냐 이런 소리를 한 적도 있어요. 또한 아무개 통일부 장관은 고 윤정아 소령, 황도현 중사, 한상국 중사, 성원 중사, 조철현 중사, 박동혁 병장 이런 걸 다 외입니다. 하도 그 알아주니까 우리라도 외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장렬하게 전사한 그 이후에 현직 통일부 장관이 LLL은 국정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죽었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죠. 이런 황당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말게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북한